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Because I had something to tell you guys.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그냥 통역이 없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아마 지금 팬캠을 찍으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팬분들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팬분들께서도 같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사실 제가 요새 좀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 슈퍼주니어 팬클럽 엘프 사이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미 헨리는 저희 슈퍼주니어의 정식 멤버는 아닙니다. 근데 조미 헨리는 슈퍼주니어 M의 정식 멤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미와 헨리가 슈퍼주니어 M 멤버로서 저희에게 공헌한 바도 크고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고 끈끈한 우정이 생겨서 그들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둘의 어떤 앞으로의 포지션의 변화나 어떤 슈퍼주니어 공식 활동을 함께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슈퍼주니어 앨범에 함께하는 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슈퍼쇼5의 뭐 포스터 촬영을 같이 한다던가 어떤 그런 공식적인 활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저희는 정말 그 둘의 어떤 진심으로 저희가 그들을 응원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절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일이 아마 지난 슈퍼쇼5에 저희 슈퍼주니어 무대에 함께 서면서 이야기가 불거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저희 다른 뜻이 아니라 슈퍼쇼를 함께 하면서 몇 시간을 대기실에서 그냥 기다려요. 선호곡만 하고 그냥 기다리는 모습이 저희로서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들이 외로워하는 모습이나 함께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슈퍼주니어의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가 아니라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에서는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무대에 서게 했던 거고요. 여러분도 다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의 단지 그 바람뿐이에요. 그냥 어떤 슈퍼주니어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슈퍼주니어 M의 멤버로서 조미 헨리의 활동을 여러분이 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팬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고요. 이제 정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